아, 오늘 인터뷰하기로 한 연남동 최고의 싸움꾼은 언제 오는 거야? 야, 뭐야, 시 어, 뭐야? 아니, 왜 여기서 싸워요? 저희, 경아! 어? 경아, 안 돼! 어? 안 돼, 안 돼! 경아, 형! 완전 좋아. 저기. 니가 올지 잘 딜 라인. 저기요, 왜 여기서 싸우시는 거예요? 저기요! 와, 뭘 드셨어? 아이고! 저기요, 그만 싸우시고, 저희랑 인터뷰 좀 해주세요. 아, 인터뷰 좀 해주세요. 절대 못합니다. 아, 왜요? 아, 이 친구가 그 그릇을 담배병에 보냈다니 싸움이 났습니다. 아, 저. 분명히 일러오라 그래. 아, 진정하시고, 인터뷰 좀 해주세요. 아니, 혹시 카메라 앞에 서는 거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무섭다고 인터뷰해. 어, 고맙습니다. 아, 어, 잠깐만. 아, 제발 그만 좀 싸워요, 진짜. 잠깐만. 잠깐만. 아야. 으, 진짜. 대답. 싸우지 마, 이 새끼들아. 에이. 아니, 올라오시면서 몇 명을 제압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원들이 예. 그 톡하면 옥상 가서 싸우고. 예. 어? 건드리고 어... 아닙니다. 총 몇 회 싸움을 하신 걸로 기억하세요? 제가 총 전적 그 1542회 네, 몇 승이에요? 중에서 아예 전승이죠. 오! 아니, 저는 어떻게든 이깁니다. 어? 어떻게 이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은 네. 물을 뜯고 네. 어이? 씹고 맛보고 네. 어이. 정 힘으로 안 되면 논리로 이긴다고. 논리죠. 아니 근데 제가 네. 얼마 전에 네. 어, 그 친구를 만났는데 네. 어, 논리로는 그 친구한테 안 되겠더라. 어, 유일하게 논리로 진 사람이 있네. 어, 논리왕 전기라고. 어, 이 친구는 굉장히 논리적이네. 네. 그 악플이나 쳐먹어 하니까 그냥 악플이나 쳐먹어 멈칫하면서 그냥 바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기. 네. 그 학창시절이 궁금해요. 예, 학창시절이요. 예, 좀 장난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예. 저는 근데 사실 초등학교 때는 정말 여리여리하고 예. 단련되지 않았습니다. 오. 고등학교 올라가기 직전 예. 겨울방학 예. 제게 정말 대단히 큰 전환점이 되었죠. 어, 어떤 일이 있었어요? 권투를 배우십니다. 아, 권투. 장난 아니었거든요. 네. 어이, 네. 여러 가지 아웃복싱, 인트로복싱. 어이. 그리고 그냥 모르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뭔 소리입니까? 예? 뭔 소리예요? 다 제대로 정말 배웠거든요. 예. 에이. 아웃파이팅, 인파이팅 이건 들어봤어도. 어이, 아웃사이더. 헤이. 상처를 치는 사람 어디 없다. 끊임없이 던다. 사람도 어디서도 겁나. 어이, 주진자. 아이. 어이. 저 이거 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좀 지금 끼시고 어, 좀 지금. 참. 어이. 어, 이거는 축축한데요. 어, 이거 약간 착착할 것 같은데. 어? 죄송합니다. 어. 네. 어. 그. 예. Yeah. 제가 이거 좀 찝찝해서 그런데. 우와. 붕대가 하나가 없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급한 김에. 에이. 에이, 저도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왜 이러지? 제어가 안 되네. 그 항상 이기세요? 예? 항상 이기시는 거예요, 그럼?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제가 낮에는 좀 약합니다. 저요. 어. 밤에는 이기지. 아, 낮죠, 밤이. 어이, 밤에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 예. 어이, 누구에게나 패배를 안겨줬지. 예. 패배와 함께 뭘 안겼겠어? 뭘 안겼지? 그만큼의 만족감. 어이. 아니, 리뉴얼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아. 네, 리오다. 제 주문이 많이 오죠, 제 주문. 리오다요? 네, 리오다 제 주문 많이 옵니다. 예. 네, 항상 나는 저는 예. 한 번도 그 전화를 거부한 적이 없고, 예. 바로 출동? 어. 싸움을 너무 많이 해서, 예. 그, 멀쩡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들었어요. 아니요, 다른 데는 다는 멀쩡한데, 예. 이 머리 쪽 예전에, 예. 세게 한데 그 병으로 맞아가지고 예. 어우 좀 많이 좀 까지 이게 좀 뭐라 그러지 깨졌다고 많이 함몰이 됐어요. 예. 그래서 쇠를 좀 박아놨지. 아, 합판으로 박았다고요? 에이 뭐, 예. 뭐 여기는 소리가 안 나는데 예. 뒤쪽이 소리가 좀 나. 어떤 소리가? 에이 이렇게. 어? 잠깐만.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요? 에이. 에? 에이 그 냉장고에 그 자석 붙여놓잖아요. 예. 그 자석 붙여 왜 붙여놓죠? 메모장 같은 거 우리 장볼 거 양파, 파랑 예. 뭐 이런 거 조미료 뭐 이런 거 적어놨잖아요. 예. 저도 포스트 여기다가 해가 자석 동그란 거 해가지고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네. 시험 가기 전에 뚝 네. 다섯 빼가지고 네. 오 요거 사야겠다 여기에서 딱 붙여놓거든. 네. 그게 참 좋습니다. 오. 단 장점. 어 완전 장점이네요. 그래도 싸움을 가르쳐준 스승님이 있나요? 의 이충근 씨. 이충근 씨요? 우리나라 일대 콩포. 네. 네, 중국에서 가져오신 분이고. 아, 그건 그 지금 월... 영춘권이랑 그냥 지어내신 거 아니죠? 이충권. 아니, 영춘권은 거기는 중국집 이름이고. 네. 어이, 이충권 씨는 어이, 진짜 실제로 쿵푸를 하시던 분이고. 아, 진짜로요? 어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설거지만 한 2년 했어요. 네. 어, 무술 알려준다고 했는데. 네. 어, 이거 설거지가 끝나면 이제 알려주겠지 했는데, 바로 또 양파를 까게 하더라고. 양파만 어. 3년 깠습니다. 예. 네. 이제 끝날 거니 했는데. 예. 네. 이제 알려주시죠. 했더니, 이제 스파를 쳐야 된단다. 어이. 네. 그 면들이 원래 식초를 좀 쳐줘야 그, 아시죠? 면이 찰져지거든? 어. 근데 이거를. 네. 돌리다가, 어이. 어이, 하다. 어이. 네. 어이, 여기 이만큼 있거든요. 예. 어이, 어이. 2년 설거지. 예. 3년 양파. 예. 그 2년 스타. 이종격투기나 복싱 예. 같은 거 보면은. 예. 그, 약물을 써서 근육량을 예. 늘리든지, 뭐, 파워를 늘리고. 뭐 예. 그런 걸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어. 자연산 약물이 있죠. 어, 뭔데요? 어이. 어이, 오늘 또 축축하네. 어이. 어이, 아! 오, 갑자기 근육판인 것 같은데요? 어이, 장난 아니죠? 예. 어이. 하자마자, 부스터 하자마자 갑자기 근육이 진짜 커 보여요. 예, 예. 아니, 근데 아쉬운 거는 요거는 딱 한 20초 정도밖에. 아, 그래요? 어이, 바로 내려가죠. 오. 지금 한 18초 정도 지났죠? 예. 20, 어이. 오, 진짜 왜 그러고. 누구라들죠? 그때 다시,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여름에 예. 우리 홍남 선생님은 여름에 싸움을 진짜 잘하시겠네. 긴 팔을 입어도 네. 무조건 여긴 뚫어놔요. 이걸 겨울에 싸우다가 이걸 치즈해서 이걸 넣어서 이게 아니라 네. 그냥 허이, 허이, 어이, 어이, 허이, 허이, 허이. 어이, 뭐 네. 어느 정도 했더만은 다. 네. 어, 그거 아까 그 들어온 거 아니야? 왜? 에이, 아니야. 아, 그거 들어. 인터뷰하면서요. 인터뷰하면서. 네. 에이, 코로나 늘어났잖아. 오늘 날씨 좋아가지고 말랐지. 그거 똥군대잖아, 똥군대. 어? 똥군대라니. 털어내면 돼. 수고하셨습니다. 에이, 어디 뭐, 이런판 네. 생각 있으면 얘기해. 내가 가서 보여드릴까? 아, 네. 형님. 긴장 거두시고. 예? 긴장 거두시고. 제가 아까 그 죄송해가지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이, 예상 외로 또 올바른 친구네. 어, 앞으로 잘 해, 이 새끼야. 어이, 새끼야? 어? 너 왜 반말하냐? 니 뭔데, 니 뭔데 반말이야? 따라와. 이 작아, 야, 몇 살인지. 나중에.